개발이냐 보존이냐,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두 이해관계의 충돌은 올해도 지속됐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도정이 들어선 지 반년째. 이 같은 대규모 사업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원희룡 도정 당시 추진된 오등분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환경훼손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이른바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는 제주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영훈 도장 들어 청구된 공익감사와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공익소송이 모두 기각되며 사업 본격 추진이 공식화됐습니다. 그동안 보류하였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오등봉 공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공익소송단이 항소하고 건축계획심의 재심의 결정이 나며 정상 추진까진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고 긴 논란을 끝내고 본격 추진된 사업도 있습니다. 곶자왈 훼손, 난개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산림 훼손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 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 당초 제주 사파리 월드 조성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동물원을 빼고 곶자왈 광장 등 관광 휴양시설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제기된 논란이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최종 승인된 만큼 반발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과로 다가온 건 결국 저희는 시작점은 곶자왈 포기의 입장을 저희에게 보여줬다. 반대로 종지부를 찍은 사업도 있습니다. 막대한 중국 자본이 투입돼 지난 1995년 시작된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은 원희룡 지사의 송악 선언을 시작으로 유원지 지정 해제, 오영훈 도정 들어서는 토지 매입 절차를 본격화하며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다만 매매가가 어느 선에서 산정되고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큰 숙제입니다. 우리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에 중국 투자사인 신혜원 유원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 이후 답보 상태에 빠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 사업 부지 일대에 있는 건설대다 멈춰선 건축물들이 벌써 8년째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JDC와 토지주 간의 길고 긴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중재위원회가 구성됐고 JDC 역시 내부 갈등위원회를 구성해 토지주와의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이젠 JDC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전면에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영훈 도정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금의 시대상과 맞지 않다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대규모 개발 방식은 현재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개발의 원칙은 지속가능성의 보장의 원칙 기조하에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로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됐지만 여전히 제주에선 개발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정은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개발 정책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